8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죠. 오늘 함께 나눌 잠언의 주제는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씀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흩어 구제해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눈다는 겁니다.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해지고 과도히 아끼면, 아니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권하는 말입니까? 우리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잘 쓰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권장하는 부분이죠. 나눌 힘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꾸 주는데 부하게 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물건을 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주는 거 보니까 너는 나를 참 닮았구나.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너는 얼마든지 주고 흘려보내고 나를 대신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뜻 따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 합격 판정을 내시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로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껴야지 누가 날 도와주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갈 때에 결국 내 손으로만 살면 내 손이 한계입니다. 늘 쪼들리고 어려운 삶, 그러다가 질병이라든가 곤란이라도 닥치면은요, 그것도 내가 해결하려다가 모은 것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다, 이런 삶을 살라는 고백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유를 얻으라는 권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쪼들리며 아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맡기신 것 주님의 뜻 따라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얻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의 주제는 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누었는데 오히려 풍성해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눴는데 오히려 풍성해졌어요. 줬는데 마음도 풍성해지고 물질도 풍성해졌어요. 그런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그 부모님 간에 또한 자녀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함께 서로 고백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